안녕하세요. 이퀄라이저 APO의 사용법을 발표할 간단한 사용법을 발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민재환입니다. 목차는 프로그램 간략 설명,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서 입출력 장치 프로그램 적용 방법, 간단한 사용법, 문제점 해결, 오디오가 모노로 적용되지 않을 때, 소리를 증폭시키고 싶을 때, 그리고 외부 VST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Equalizer APO는 PC에서 나오는 오디오의 단순한 기능이 필요할 때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러 트랙을 복합적으로 나눠서 오디오를 처리를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부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하나의 입출력 장치를 적용해서 처리를 할때 적합한 프로그램이므로 시스템이 마이크가 여러 개가 있듯이 뭐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는 부적합하고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내장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VST 플러그인을 가져와 가지고 내장 플러그인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능들을 외부에서 불러와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를 프로그램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뜹니다. APO not installed to device 해가지고 여기서 yes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예시를 마이크로 이제 예시를 드릴 건데 마이크 같은 경우는 플레이백 디바이스가 아닌 캡처 디바이스 그러니까 즉 입력 장치이기 때문에 캡처 디바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적용하고 싶은 그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장치를 한 개만 선택하고 예, 클로즈를 해주시면은 안내 문구에 따라 재부팅을 권장합니다. 이 안내 문구에 따라서 재부팅을 한 뒤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은 이퀄라이저 APU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딱 창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 간단히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초록색 플러스 10차 버튼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 VST 플러그인을 불러오거나 내장으로 들어있는 플러그인들을 활용할 수 있게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dd. 그리고 빨간색 마이너스 버튼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리무브를 해줍니다. 자신이 뭐 이미 이제 불러온 플러그인들을 목록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같은 경우는 임시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이렇게 플러그인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2번만 비활성화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체크해 볼수 있고 다시 2번 체크해서 1, 2, 3다 활성화시킨 거를 이제 확인해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뭐 지웠다 뺐다 할것 없이 임시로 플러그인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에는 이제 셋업 디바이스, 2번에는 커피 채널스가 있듯이 이 플러그인은 순서가 존재합니다. 막 그림 프로그램에서 레이어와 같듯이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존재하는데 즉 여기 이 뜻은 1번과 2번을 반대로 세팅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1번에 있는 플러그인이 먼저 처리가 되고 그 결과를 2번에 있는 플러그인이 받아서 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 작성을 모두 완료하면은 파일에 들어서 세이브를 눌러가지고 파일이 이제 지워지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창을 닫으셔도
이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마이크에 적용이 되므로 이 창을 끈 상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재부팅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뭐 세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자동으로 켜져 백그라운드에서 적용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세팅해 주시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모종의 이유로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만 잠시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이 이퀄라이저 APO가 마이크에 설치가 되지 않았 갑자기 해제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만 다시 설치해 주고 여기 저장했던 뭐 파일 불러주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이 보면은 컨피그가 이제 TXT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에서 알수 있듯이 그 자신이 저장한 위치로 들어가가지고 이 TXT 파일을 이제 키게 되면은 TXT로도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TXT로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VST 플러그인을 사용했을 때 청크 데이터가 엄청 복잡한데 이거를 손으로 직관적인 이제 GUI로 자세하게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기가 뭐 청크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수치 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VST 플러그인 TXT로 열어가지고 적용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APO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간단한 문제점들 예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알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오디오가 문으로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입력 장치가 칸이 두 개가 있는데 마이크 채널을 이제 한쪽에만 꽂다 보니까 소리가 왼쪽에서만 난다든지 오른쪽에서 난다든지 하나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가지고 그냥 L 하나만 꽂아도 양쪽 복사해가지고 바로 모노로 세팅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처럼 이제 이런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뭐제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제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이 장치로 듣기를 활용해서 제 마이크를 이제 다시 제 귀로 듣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쪽만 소리가 계속 들리면은 이게 귀가 건강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계속 한쪽 귀만 소리가 들리면 이 기능을 복잡한 프로그램을 뭐 써가지고 이걸 해결하기보다는 간단히 이퀄라이저 APO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의 초록색 버튼에 플러스 십자 버튼을 눌러서 Basic Features, Copy, 커피를 눌러서 채널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초록색 LR이 현재 자신의 채널이고 LR이 복사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왼쪽에서만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아니 오른쪽에서만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채널을 왼쪽으로 복사한다 하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둘다 소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피를 통해서 오디오를 모노처럼 적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증폭시키고 싶을 때, 이제 마이크 자체의 한계로 이제 소리가 작을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굳이 이 이퀄라이저 APO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윈도우 시스템 상에서 증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내장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베이직 피터스 프리앰프를 통해서 이제 증폭하는 이제 플러그인을 불러올 수 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게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인 수치를 올리면은 그 수치만큼 이제 마이크 입력에 소리가 증폭되는 경우고, 이제 게인을 너무 올리면은 소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주의해서 적절한 수치로 올려야 합니다. 이퀄라이저를 조절하고 싶은 경우,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퀄라이저 세팅이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는 아니겠지만, 이제 플레이백 디바이스, 그 출력 장치, 헤드폰 이런 출력 장치겠지만, 이런 경우 디바이스를 출력 장치로 설정해 놓고 원하는 EQ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00 주파수일 때, 뭐, 수치 어느 정도, 자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그런 수치들을 직접 입력하거나, 또는 저 숫자들 1, 2, 3, 4를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간단히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부 VST 플러그인 적용 방법입니다. 원하는 VST 플러그인을 구글 같은 데 검색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노래방 에코 플러그인을, 노래방 VST 에코 플러그인을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서 플러그인, VST 플러그인을 통해가지고 외부 VST 플러그인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창에서 이제 저기 VST 플러그인하고 블랭크 되어 있는 오른쪽에, 옵션 왼쪽에 저 창을 클릭하게 되면은 Select VST 플러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장한 VST 플러그인 위치를 찾아가지고 그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리버브 솔로 DLL 이 VST 플러그인을 가져왔고, 이제 이 VST 플러그인을 가져와서 오픈 패널을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VST 플러그인의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노래방 에코를 설정할 수 있도록 리버브 솔로 뭐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VST 자체의 이제 기능을 이퀄라이저 APO에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VST 컨피그가 제가 지금 설정한 지금 마이크 설정들인데, 그래서 한번 언어프를 해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리가 한쪽으로만 들리나든지, 다시 켜주고, 뭐 지금은 노이즈 이런 게 있고,
소리도 좀 작은 편이고, 외부 블러스 VST 플러그인을 통해서 소리 키우고, 뭐, 필터 켜가지고 이제 노이즈 같은 거 제거하고, 그래서 뭐, 에코 같은 걸 넣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VST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